3위 ADHD인데 ADHD도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주의적이었다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집중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례회의 하실 때 그 반에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좀 알아봐달라.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. 여기, 저는 여기 한 애가 자연고등학교 전교 꼴찌로 2학년 고2로 올라왔어요. 그런데 애들이 다 9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이에요. 그러니까 ADHD의 특징은 뭐다? 집중력이 없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미친 듯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가지를 꼴찌 아이에게 가지를 쳐줬습니다. 너는 영어 특기에 올인해라. 그래서 또 교과 담임 선생님들께도 제가 죄송스럽지만 ADHD 아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영어 다른 시간에 영어 토익이나 토플 책을 봐도 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강곡하게 메시지를 보내고요. 내가 이렇게 변합니다. 39등이었던 애가 기말고사에 16등 돼요. 그리고 S대를 갔어요. 삼육대학. 근데 지금은 자기 그 성격에 맞는 회사 취직을 해서 아주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. 자, 얘가 고2 때 몇 등으로 올라왔어요? 전교 꼴찌로 올라왔어요. ADHD는 끝까지 장점을 찾아야 된다. 그 다음에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죠? 요거는 좀 더, 그러니까 별, 1, 2, 4, 5, 1에서 별표를 좀 붙여놓으세요.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학교, 안 되는 애가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요거를 보시고 학교에 가셔서 교장 선생님께서 미리 한번 보시고, ADHD 아이들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 있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